안녕하세요. 김천 성모에서 전역하고 돌아온 정승현입니다. 너무 모든 게 행복하고 다시 울산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 유니폼 파란색깔 유니폼을 다시 입는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김천 성모에서도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군대라는 특성상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부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 많지 않으니까 울산현대 경기는 항상 챙겨봤고 원상이랑 얼마 전에 밥 먹었는데 원상이가 그러더라고요. 시즌 초부터 계속 있었던 선수 같다고. 좀 새로운 팀이라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냥 내가 원래 있던 팀 같은 느낌? 평생 울산에 살고 싶을 정도로 울산이 좋아요.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현대중학교로 이제 전학을 오면서 진짜 수만 가지 생각도 많았고 경험도 많았고 했는데 결국엔 진짜 여기가 제 고향 같고 일본으로 이적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제가 이제 와이프 지금 결혼을 하고 돌아왔고 또 다시 이제 군대를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제 유한이 제 아기를 너무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첫 번째로 제가 울산에 오기 전에 정말 이제 초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자 내가 경기에 나가든 못 나가든 멤버 외 선수가 되든 정말 올해는 이 울산 현대 우승하는 거에만 생각하자. 영건이 형, 기희 형, 뭐 종은이 형 이렇게 중앙수비 뭐 현우도 있고 하지만 이 선수들이랑 경쟁을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 선수들을 뭐 이기고 싶고 막 이 선수들을 이 얘가 못했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고 이기면 안도가 되고 내가 못 나가도 그래도 뭐 누구 하나 욕할 사람도 없고 내가 불평불만 가지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일도 없고 올해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. 이거 내년에도 뭐 그래야겠지만 지금은 진짜로 우승하는데 집중하고 싶고 특별하다고는 느끼는데 넘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태환 형 있고 뭐 이제 또 많잖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특별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울산 팬 여러분 덕분에 울산 현대라는 이 자부심을 더 느끼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